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참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제가 쓴책 중에서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어도 동영상을 보실 수는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는 이제 그제 제가 쓴책 중에 카메라 교본 책도 있고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각종 사진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호랑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가서 촬영한 사진을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또 따로 산에 가서 촬영한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판매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동일한 사진을 제가 이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간혹 올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이 사진만 그대로 불러와서 바꾸는 방법. 이거 새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이 호랑이 사진만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프로젝트 창에 여기 저 소스 파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지 화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가면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바뀌게 돼 있는데 이걸 전부 사진을 이걸 지워버리고 다시 불러 올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여기다 맞추려면 또 힘들잖아요. 이때 소스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푸티지라는 게 푸티지 바꾸기 여기서 여기에 푸티지 바꾸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소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올린 상품이고요. 자, 지금 현재 요 사진이 이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이고, 참. 자, 제 컴퓨터가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인텔 i7 3770하고 이제 동급이라고 그러는데요. 3770 인텔 정품 3770보다는 약간 좀 딸려요. 인텔 제온 E3-1230V2 CPU이고 램이 8기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양이 딸리는 겁니다. 지금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안 되나? 왜안 되나?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푸티지 바꾸기 해가지고 경로를 바꿔줬거든요. 하나만 바꾸면은 이게 4개가 다 자동으로 다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이 구간 부분적으로 렌더링을 다시 했다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몇 번을 하니까 지금 보니까 자동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예전 파일은 이게 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요 파일이었습니다. 요거. 요거. 요 호랑이였는데 지금 요 호랑이였는데 프리미어에서 그 파일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불러다가 243인데 이걸 바꾼 거예요. 다시 호랑이를 다른 이름으로. 지금 요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호랑이가. 요 호랑이가. 요거하고. 원래는 이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였는데 이 호랑이로 바뀌는데 전부 하나씩 불러다가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글씨하고 효과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서 푸티지 바꾸기 해가지고 경로만 바꿔준 거라고요. 푸티지 바꾸기에서. 그런데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종료했다, 다시 했다, 종료했다, 다시 했다. 심지어 컴퓨터를 껐다 켜기까지 했어요. 왜안 되나, 왜안 되나. 이게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이상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사양이 딸려서 이게 변경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겁니다. 자,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kr까지 입력을 해서 가나출판사.kr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올해가 범띠잖아요. 범띠.
자, 여기서 호랑이로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게 호랑이가 이거 올린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게 올라갑니다. 이 호랑이 이거 올린 거고요. 요게 이전 호랑이입니다. 이전 호랑이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제 지금 사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출판사 클릭하면은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이 있어요. 요즘 이제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대충 알수 있죠. 이 책이 이거 잘 팔리는 책이니까요. 유튜브 하실 분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그 다음에 동영상 4K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도 어떤 그래픽이고요.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 하면은 이게 포토샵이 가장 기본이죠. 포토샵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러스트에서 이거죠.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편집을 해가지고 인디자인이라는 그 탁상 출판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세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라하기식으로 일러스트 디자인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기,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인디자인 그대로 따라하기 해서 한꺼번에 세 가지 프로그램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 컴퓨터 그래픽 하실 분들은. 그리고 컴퓨터의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과 사진, 포토샵과 사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진, 요즘 스마트폰들 뭐 없는 사람이 없지요. 사진만 팡팡 찍어도 스마트폰이 됐든 DSLR이 됐든 카메라는 그냥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진을 만드는 것은 포토샵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요런 책이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이거 다 됐네요. 렌더링이 다 됐으니까 이거 하려면은 이 책들이 다 필요하다고요. 이게 자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요거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저 배경음악이 나온다고요, 원래. 나오죠? 배경음악은 유튜브에서 다운받으면 되니까, 뭐, 그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이전에 만든 동영상을 불러와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잖아요. 사진, 호랑이 모양만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때,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몇달 혹은 1년이나 지났다가 이 사진을 만일에 다시 동영상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로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사진에.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나온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깨져 나온다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깨지게 나온다고요. 경로가 바뀌면 그래요. 그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푸티지 바꾸기 해가지고 바뀐 경로.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가 아니고 다른 경로에 있으면 이게 바뀌잖아요. 그때 이 푸티지 바꾸기를 해가지고 써먹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